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호기심이 많고 바람 같은 분들이 많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범위가 넓으세요. 안 그러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넓은 대륙을 다 구경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곳곳이 곳곳이 다 파고 들어가 봐야지만이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그만큼 어떤 집착도 굉장히 좀 심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를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궁금증을 다 끝낼 때까지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가야지만이 내 직성이 풀리고 잠이 오시는 분들이 다 독특한 성격들이시죠. 인생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야 되는 습성이 때문에 출세를 하시고 성공을 하신다. 그래서 돼지띠 분들도 한우물을 많이 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 소리가 나오시죠. 세월이 지나고 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 돼지띠 분들도 천문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출세 문제라든지 성공 문제는 뭐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돼지띠 분들의 특성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이 돼지띠 분들한테 나옵니다. 통솔력이라든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이 조금 강하세요. 그리고 정신력도 굉장히 좀 강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돼지띠 분들 중에서 보면 수직광들이 많이 나와요. 수집하고 모으는 그런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돼지띠 분들이 한 번씩 좀 어려운 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좋은 거는 굉장히 좋고 싫은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격 탓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상사가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돼지띠시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비유 맞추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좀 변덕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컨디션 틀리시고 오후 컨디션 틀리시고, 혹시 뭐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돼지띠 분이시라면 한 번씩 자기 자아 반성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호불호도 굉장히 강하신데 한 번 그 사람을 믿으면 또 끝까지 믿는 그런 또 어떤 미련적인 성향 때문에 사람한테도 배신을 좀 당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우리 26세 돼지띠 분들 타고난 좀 공무원적인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세 돼지띠 분들 중에서 공무원 준비를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남녀 통틀어서 올해 우리 2020년에 공무원 시험에도 굉장히 가능성은 크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집요한 그 성격 탓에 운동선수분들도 올해는 괜찮아요. 38세 개해생 돼지띠 분들 자식 농사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라. 개해생 돼지띠 분들이 특성이 또 뭐냐면은 뒤늦게 학구열이 올라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하라 할 때는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공부에 한이 이제 밀려와요. 그래서 자식을 통한 어떤 대리만족,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미혼이신 분들 올해 좋은 인연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결혼 운도 좋고요. 자녀 운도 괜찮고요. 그래서 금전하고의 인연보다는 사람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또 50세 신해생 돼지띠 분들 올해는 조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특히 여름 태생.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막힐수록 돌아가라고 조급한 성격을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진행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띠 분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굉장히 대처 능력이 좋으세요. 돌이 날라온다 그냥 맞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돼지띠 분들이 머리가 영리하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적으로 어떤 대처 능력, 살면서 위험이 큰 위험이 닥쳤을 때에
그 어떤 내가 대비하는 거, 대처하는 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그런 게 나타나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능력을 대체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올해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통평적으로 봤을 때 돼지띠 분들 올해 그렇게 크게 나쁘고 크게 뭐 위험하다라는 거는 특별히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서도 5월 태생, 6월 태생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음력 4월 태생 분들은 초년에 고초, 고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고비는 또 한 번쯤은 넘어가시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경자년을 봤을 때는 돼지띠 분들도 크게 나쁜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니 올해도 한 해 무사히 잘 넘어가시고 늘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인연 잘 만드셔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잘 만드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게 빌어봅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떨떠름해요. 실감이 안 난다 그러죠. 그리고 좀 어깨도 좀 무거워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제 손님을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조금 많아요. 많은 분이 좀 그래도 의사님도 새로운 인연으로 찾아와 주시고 있죠? 예, 그 제일 뿌듯하고 좋았던 거는 아유 선생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진솔해 보여서 찾아왔습니다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영상을 하길 잘했다 싶은 그런 뿌듯함도 많았어요 사실은.